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2레벨 폴란드 분을 만났습니다. 호그라이더 띕니다. 오른쪽에 해골 비행선 벌룬이 옵니다. 벌룬은 마법사 12레벨이었기 때문에 마법사로 막을 수 있었고, 왼쪽에 발키리가 호그라이더를 막고 나서 다리를 건너옵니다. 다리를 건너오는 발키리를 발키리로 다시 막아주는데, 지금 오른쪽 프린스를 방어할 유닛이 없습니다. 바바리안이 한 발 늦게 나와서 방어를 해줍니다. 지금 1500대 2100 제가 불리한 상황이고, 마법사가 방어를 하러 나왔는데 여기는 파이어볼로 다시 마법사를 정리해주고,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면은 충분히 공격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 로얄 자이언트는 가운데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다행인 거고요. 지금 미니언 3마리가 나왔는데 감전을 먹여서 창고불린 한방씩에 정리될 수 있도록 체력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고요. 방어는 지금 어느 정도 로얄 자이언트 방어 유닛이 없던 상태에서 고블린 오두막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돼준 상태고, 지금 900대 1200 상대 제 오른쪽 프린세스 타워가 데미지가 더 체력이 더 적게 남은 상태지만, 저는 2크라운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프린스를 막을 유닛이 없었지만 지금 바바리안이 있어서 프린스를 쉽게 막을 수 있었고, 마법사가 나온 거를 예상하고 파이어볼을 쏴줍니다. 그러면 마법사는 정리가 되고, 바바리안이 한 대, 두 대, 세 대, 세 대 때렸습니다. 다시 로얄 자이언트가 오는 거는 고블린 오두막으로 일부 유닛을 끌어주고, 뒤에서 마법사가 때려주는 형태로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발키리는 1대1 발키리 맞발키리에서 승리를 했고, 해골 비행선이 다시 날아오는데 엘릭서 정제소로 가운데로 여기 이어서 고블린 오두막으로 가운데로 끌어줄 수 있었고, 지금 로얄 자이언트가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그로를 끌어도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뛰어서 호그라이더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크라운 끝나는 시간과 동시에 끝났습니다. 로얄 자이언트 체력이 높기 때문에 로얄 자이언트를 막기 위해서는 고블린 오두막 또는 바바리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얄 자이언트 때문에 1크라운을 뺏겼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